안녕하세요. 사랑 유튜브 시청자 박수나 수락의 마야다라 가다사라 마이크라프트 노퍼러 해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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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기 전에 치즈 스틱이 두 번째 참가라고 하는데요. 킹아! 아, 오, 뭐야? 쉬브 오브 풀즈 얼마 전에 처장님과 했던 그런 듀오 게임이었는데요. 너무 잘했는데요? 눕스럽게 엄청 잘한 작품 중에 역대 1등급 같은 느낌인데? 방금 받았던 감동은 좀 프로나 해커를 봤을 때 본 감동과 거의 비슷했어요. 진짜로 너무나 똑같이 재현을 해주셨고 가운데 이제 놓는 거랑 여기 캐릭터 똑같이 재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미사일 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문어 문어들 나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킹 앙 좋아. 프로 보러 갈까요? 와 오른님 바보드랩의 프로 잘했는데요. 좋은데요 오늘 시작이. 너무 파스텔톤 느낌으로 너무 알차게 잘해주셨어요. 마치 픽사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얘도 지금 그 왕이다 왕 그치요.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 대포 날아가고 소라게 이렇게 이거 확실히 프로답게 뭔가 더 동화적인 장면으로 잘 됐죠. 노로 쳐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2D 게임이나 도트 게임에 치즐건콘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 감성 자체가 딱 융합이 돼가지고 뒤에 글씨도 너무 이쁘게 잘 써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킹에. 자 그러면 이제 1번 라인으로 잡혔는데 갑자기 또 슬픈 얘기를 하시는 또 자의식 과학을 살짝. 자 매덕님 바보드랩의 해커. 뭐야 잘했네. 뒤에 그거네 끝판왕 개 꽃게 대게 그 천양님하고 제가 했던 캐릭터 천양님 이거 수리 캐릭 제가 했던 캐릭터 노로다가 그 다음에 빈 내리는 것도 너무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밤으로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막 밤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건 노을보다도 밤이 정답이었고 그 폭풍우 치는 데서 진짜 보스를 잡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 이것도 지금 그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 감성 딱 있고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대게 왕도 진짜 엄청 디테일하죠. 눈이 있는 데가 좀 빛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게 여기서 불을 비춰서 이 불이 이 눈 밑으로 가게 해서 눈 밑이 빛나는 엄청난 연출을 해주셨어요. 개도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뾰족뾰족하고 여기도 이제 날카로운 이런 개 껍질. 근데 뭔가 얘들도 보스 따까리 마냥 왜 날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너무 잘했다. 확실히 밤 날씨 설정 너무 잘했어요. 잘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라인입니다.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 아무무인가요? 그래도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죠. 아무무 특유의 울적한 얼굴도 누비인데 너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 이 아무무 컨셉이 우는 거거든요. 울면서 징징대는데 이제 개무섭죠. 좀 이렇게 대두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잘 됐고요. 돌담까지 잘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장작벌레입니다. 아니 항상 칭찬받아오는 장작벌레님인데 왜 여기에 갇혀 계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프로! 뭐야 잘했잖아. 갇혀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오세요. 역시 프로계 라이징 스타. 너무 잘했죠. 그리고 정 가운데 안 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대각 행동 보여주기. 솔직히 이 아무무만 보면 해커 퀄리티예요. 와 색깔도 진짜로 잘 썼어요. 노을진 색깔에 아무무가 이렇게 노을을 받고 있고 손에는 뭔가 마법 같은 걸 쓰면서 통나무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아무무의 붕대들이 조금 군데군데 풀려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색깔과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쉐이딩을 준 모습 이제는 연두색이 어울리네요. 아까 저기선 너무 왜 이렇게 연두였지?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노을 노을빛에 비치니까 이제 연두색으로 빛나는 이런 느낌으로 눈물까지 또 있습니다. 훌쩍 눈물까지 재현한 그런 아무무의 모습. 안녕하세요 쌍따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무 해커. 파라오 아무무 이거 스킨 무엇보다 여기 색깔이 뭐 벌겋게 돼가지고 막 불타고 빛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경면에서 보니까 아무무가 아주 근엄합니다. 징징대지 않네요. 이게 스킨을 쓰니까 코도 이제 나와서 오똑합니다. 몸도 이제 파라오 몸 딱 돼 있고 딱 정면으로다가 킹아 뒤에는 이제 효율스 그다음 위에서 이제 모래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과 이런 불타는 사운드들과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공포 게임 하듯이 아주 연출 좋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곳을 갔다 온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세 번째 라인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어, 와! 아, 닌닌! 야! 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고맴도 아니고, 망령도 아니고, 이세돌도 아니고, 고맴 아카데미? 너무 예상하지 못했어가지고. 일단은 옷이 너무 똑같이 잘 끼고 있고요. 좀 미간이 많이 넓은데, 이거는 누비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예, 닌닌의 이제 사면 콤보거든요. 예, 잘 봤고요. 루프의 두 번째 참가는 헤디벨입니다. 닌닌 프로! 아, 오, 예, 예, 예. 어, 잘했네요. 열심히 잘 빚으셨는데요, 프로급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닌닌이 뭔가 기술을 썼습니다. 뭔가 기술이 근데 굉장히 투박하고 큰 초필살기급 기술이 나갔고, 뒤에 이렇게 나무가 댕강 잘리는 느낌스. 예. 근데 뭔가, 근데 그건 있어요. 닌닌님의 비율이 뭔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원래 팔다리가 좀 짧고, 좀 닌닌님의 그런 좀 조그만 초딩 같은 매력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닌닌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너무 잘 만들어주셨고, 이런 신발 같은 데 있는 끈 같은 거 발 모양도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아, 이 리본이 눕보다 더 깔끔하게 눈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어, 잘 봤습니다. 킹의 뜸. 코로나다 보니 몸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인데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슈왈츠 타이거님 어차피 오늘 해커분들이 다섯 명이 안 오셔서 또 유일한 국밥 유저기 때문에. 자, 닌닌 해커. 오, 예, 예, 예. 오, 잘하셨는데요? 예. 땜빵으로서는 너무 훌륭한데요? 아, 근데 너무 어려운 포즈를 하셨다. 뒤쪽으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팔이 좀 사각형인 것 같건 이런 거는 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연출이 너무 좋았죠? 어, 닌닌. 아주 더 성장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닌닌 같은 거는 누비긴 해요. 근데. 어, 근데 프로랑 해커도 너무 잘했다. 닌닌 캐릭으로. 잘 봤습니다. 예. 네 번째 라인.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 그타 꿀잼이면 난 최선을 다했어. 눕 주제에 이런 멘트 적지 말라 그랬잖아요. 눕들갑 떨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타 꿀잼님. 아, 메이플 스토리 신캐 칼리? 아, 개뜬금없네요. 아, 제가 메이플을 몰라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르는 캐릭 같은 경우는 더 알아가는 맛이 있죠. 이제 프로에서 좀 더 밝혀지고 해커에서 좀 더 밝혀집니다. 저처럼 메이플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대를 또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아직 누비다 보니까 남캔지 역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체는 역삼각형인 걸 보니까 약간 남자에 가깝고, 머리가 약간 단발로 떨어진 거 보니까 역캐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남캐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질럿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어, 들긴. 아, 여기 질럿이 아니네. 뭐야 이거. 칼, 반달 칼 쓰는 애들 두 개. 원형낫. 잘 봤습니다. 과연 어떤 캐릭인지 프로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두님 국밥 특. 메이플스토리 칼리. 와, 이거 봐. 이거 해커야. 해커 가야겠다. 엉두님은 해커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아, 무기가 이제 굉장히 섬세하죠. 날이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근데 옆에는 가시 뾰족한 거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뭔가 코인처럼 돌아가는 이런 것도 표현해 주셨고요. 야, 머리도 뭘 쓰고 있습니다. 뒤에 딱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그 비율이죠. 대두 눈 흐리멍텅한 것도 딱 메이플이야. 어, 흐리멍텅하게 현질을 하는 나. 그러면서 약간 그 비닐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멋있게 촤 뭐가 퍼지면서 뚜루룩 나 퍼지면서. 아, 근데 이거 해커 어떻게 해? 이거 거의 해커인데 이거. 잘 봤습니다. 뜸. 프로가 너무 잘해서 부담됩니다. 아, 체리님, 체리1154님 칼리 해커. 오, 예예예. 예, 예. 아, 이런 느낌수로. 아, 역시 확실히 크기가, 근데 확실히 큽니다. 메이플스토리 캐릭이지만 팔다리 살짝 늘리면서 조금 더 이제 메이플에서 벗어나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어, 그런 느낌으로. 아, 무기도 되게 깔끔하게, 예, 여기서 딱 떨어지고, 무엇보다 스킬 연출이 뒤에 이제 흙이 이렇게 탁 튀면서 이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쵸? 투톤 칼라. 이걸 굉장히 매력적 잘 표현해 주셨어요. 아, 이제 동작도 이제, 예, 이렇게 역동적으로, 예, 이렇게 돼가지고, 어, 잘 해주셨습니다. 듬. 아, 이제 마지막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포켓몬 그 뭐 아르세우스인가 그거 아니야? 포켓몬스터? 나 이거,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이름 떠오른 내가 칭찬해.
갑자기 나 떠올랐어.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르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표지나 이런 짤방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이게 광고의 효과야. 그냥 사람 무의식 속에 계속 때려넣으니까 포켓몬스타 아르세우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넣으면은 어쨌든 그 인터넷에서 많이 봤다. 이제 뒤에 뭔가 칼이 이렇게 네 개가 엉덩이에 꽂혀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뭐 골반에다가 뭐 창 칼이야. 뒤통수는 뭐 에일리언 마냥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 뭐야 이거? 나인부야?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팔이야, 뭐 목뼈가 튀어나온 거야 팔. 예,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고 다리는 여기 있는데 예 발은 또 개작아요. 예, 그러면서 꼬리는 이제 딱 튀어나오고 뭔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바로 알아본 거 보니까 눕 작품치고 너무 잘했다. 그래도 포켓몬스터 오랜만에 나와서 신선합니다. 오늘은 뭔가 신선한 것들이 많네요. 킹해 자 보겠습니다. 쌀미무님 포켓몬 아르세우스 프로! 오, 이런 연출스. 오, 무서운데? 정면으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으면서 저 뒤에 골반에 장착한 저 네 가지 빛들이 빛이 나는 느낌스. 이쪽으로 가봤을 때, 오, 옆모습도 볼 게 있는. 이거는 저는 진짜 새로운 연출 칭찬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리는 부분은 솔직히 대충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면. 정면을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보여준 게 새로웠고, 옆에서 보면 또 새롭게 볼 게 있는. 두 개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딱 다리 딱 뾰족한 거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서 그 다음에 머리도 멋있네요. 마인부우네 진짜. 약간 근데 순박하게 안 생겼네. 좀 무섭게 생겼네. 예, 약간 로봇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에 약간 이렇게 뼈 나온 것도 아까는 이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괜찮은 느낌스? 아, 여기도 뭔가 이렇게 뒤에 만화식 연출도 해주시고, 너무 잘 봤습니다. 아르세우스, 킹해. 연출 따윈 없습니다. 키키키오님 신입 해커라서 아직 좀 정직하게 하시는 편이지. 자 아르세우스 해커. 와우. 아 그냥 존내 크게 했구나. 아 그냥 사이즈로 승부 봤구나. 아 그 한 마리의 염소와 양이 뛰노는 걸 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야 근데 엉덩이에 찬 게 개 웃긴 게 그 아이스크림에 그 나무 막대기 있잖아. 그거 약간 붙여온 것 같은 느낌이. 옛날에 그 동네 형들이 그걸로 총도 만들었어. 그리고 고무줄총. 그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고릴라같이 얼굴이 이렇게 큰가? 그 다음에 목뼈도 뭔가 뒤쪽으로 뒤쪽으로 뻗었구나. 여기서는 크기가 주는 감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렇게 크게 한 거 치고 되게 잘한 거예요. 되게 잘하셨고. 야 정말 크다. 약간의 옛날에 그 꽁치를 오랜만에 다시 보는 느낌인데 솔직히 꽁치는 더 컸고. 꽁치의 커!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큰 작품 아르세우스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바보드랩의 눕, 바보드랩의 프로, 바보드랩의 해커, 아무무 눕, 아무무 프로, 아무무 해커, 예. 닌닌 눕, 닌닌 프로, 닌닌 해커, 칼리 눕, 칼리 프로, 칼리 해커스, 아르세우스 눕, 아르세우스 프로, 아르세우스 해커. 자 오늘의 우승 프로 보겠습니다. 와 칼리가 자 해커 우승은 오늘 과연 바보드랩에. 자 라인 상품 보겠습니다. 라인 상품은 오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누프로 해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누프로 해커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바 우후.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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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릿해.